안녕하세요. 그때그네 씨 은유라입니다.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서양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흔히 불길한 날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또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공포 영화까지 나왔었죠. 이번 주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 요즘 날씨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였죠.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역시 13일의 금요일이었던 1997년으로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의 날씨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목이요, 아스팔트 후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맑은 날씨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기예보에서도 지금 개황에서도 보니까 햇빛이 쨍하고 내리쬐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낮 기온도 많이 올라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기온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 아스팔트는 다른 곳에 비해서 온도가 더 높은 것일까요? 찾아봤더니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색깔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는 주변의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는 열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는 건데요. 흰 옷을 입었을 때보다 검은 옷을 입었을 때 더 더운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게요. 생태계 파괴 큰 반발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내린천에 다목적 대미 건설이 추진되면서 스물 예정 지역 주민들과 또 환경운동가들이 댐 건설 반대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내린천 주변에는요, 원시림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생태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반발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선 내린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이시죠? 결국에 댐 건설은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래프팅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만약에 댐 건설이 이루어졌더라면 이 시원한 물줄기를 다시는 보긴 힘들었겠죠? 네, 다음 기사도 볼게요. 네, 제목이요, 새 공항 공사 현장이라고.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메워서 건설하는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이요, 공사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와, 정말 보니까요 아주 광활해요. 그런데 광활하기만 하고 텅 빈 섬, 이 섬이요, 지금은 바로 우리나라의 관문,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인천공항의 바로 1997년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넓은 곳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정말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왔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가운데 보이는 깔때기 모양의 바로 여객 터미널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와, 같은 사진이에요. 딱 보니까요, 마치 뭐 토끼를 연상시키는데요. 드넓은 황부지가 이렇게 멋진 공항으로 완성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지 보기만 해도 느껴집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변신은요,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2017년까지 제2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제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무려 9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국제공항. 앞으로의 모습이 더더욱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항 사진을 보니까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 저도 멀리 훌쩍 떠나보고만 싶은데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열대지방으로 여행을 혹시 떠나는 분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요즘 들어서 해외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탈 없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그때 그날씨였습니다.